이거 솔루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고민이에요. 평화롭던 한 가정, 위기로 몰아넘 암컷들의 전쟁. 순둥순둥한 달자도 그날 만드는 180도 돌변. 모두를 긴장케 만드는 바로 그날. 애교쟁이 달래다 그날만 되면 인정사정 볼것 없이 폭발에 날뛰는 등.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가족들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달자와 달래의 원인 모를 전쟁. 그 미스터리를 파헤치기 위한 고군분투기 지금 시작합니다. 전쟁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출동한 제작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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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나쁜 게 없다 신청 받죠. 네네. 어서 오세요. 내가 오늘 주인공. 네 맞습니다. 달래랑 저 안쪽에서 지금 계속 화면 싸워가지고. 아 그래요? 네. 진짜 이거 또 싸워가지고 또 키워놨거든요. 방금 전까지 싸우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낯선 제작진을 열렬히 반겨주는 녀석. 인사성 한번 박네요. 싸움에 싸짜도 모를 것 같은 순수한 눈망울의 소유견. 오늘의 주인공 달래. 얘가 지금 달래고요. 비숑이고 지금 시바견인데 달자예요. 그리고 세상 얌전해 보이는 또 한 마리의 반려견 달자까지. 이렇게 순해 보이는 녀석들의 사이가 심상치 않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데요. 그럼 지금 뭐 아, 지금 네, 혹시 네, 네, 네. 뭐 낯선 사람 있을 때는 근데 거의 싸우지는 않았었거든요. 한번 네, 네. 네 내보내 볼게요. 네, 네, 네. 제작진 방문 직전까지 싸우고 있었다는 녀석들. 과연 문을 열어도 괜찮을까요? 문을 열어주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뛰어나오는 달자. 그런 녀석이 향한 곳은 달래한텐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제작진에게 직행. 아저씨 나 예쁘게 나와? 어? 지금 뭔가 던져달라고 뭐 계속 그러는 것 같은데. 아 저걸 던져줘야 되지. 네 던지시거나 이러면 가지고 잘 가지고 오고 하거든요. 꽂혀가지고. 네. 낯선 사람이 있을 땐 서로 싸우는 일 없다는 녀석들.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헛걸음했나 싶은 그때. 아유. 아이고. 가자. 아이고. 얘들아. 얘들아 니들 왜 그래? 어? 뭐요 보호자님 안 싸운다면서요? 예고 없는 달자와 달래의 싸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달자. 아니 침. 얘 또 피 나는데요? 뭐? 심하게 물린 것 같아. 아이고 피를 부를 정도라니. 애들 싸움 정말 장난 아닌데요? 갑자기 심해지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저희한테 잘못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갑자기 이렇게. 아니 세게 물렸어 이번도. 목 옆에. 아픈가 봐 어떡해. 얼마나 놀랐는지 보호자의 품으로 파고드는 녀석. 아유, 잠이 보는 제 마음도 짠하네요. 보호자들이 더 답답한 건 예고 없는 달자의 공격. 갑자기 싸워요. 저희가 딱히 뭐 하는 게 없는데 달자가 달래한테 자꾸 공격성을 보이고 바로 물어버려요. 지난해 겨울부터 심각해졌다는 달자와 달래의 싸움. 아휴, 목 있는데. 등이 다 피쪄보기. 네. 이게 물린데 또 같은데 또 물. 아 괜찮아.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요. 늘 이번처럼 갑자기 공격을 해대는 달자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만다는 달래. 몸 여기저기가 상처투성입니다. 발톱 예뻐네. 얘들 더위 탑사때 이렇게까지 나갔던 네. 것 같은데. 갈수록 심각해지는 둘의 싸움에 심란하기만 한 보호자.
결국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임시로 격리하기로 했는데요. 같이 합치는 방법도 저희가 알고는 있었어요. 무관심하거나 간식으로 조금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하면은. 상황이 이렇다고 둘을 평생 격리시킬 수는 없는 노릇. 얌전해졌다 싶으면 다시 한 공간으로 불러들인다는데요. 두 녀석의 관계 개선을 바라는 마음에서죠. 시선은 정면 고정. 간식 봉지로 시선 분산. 간식은 줄 듯 말 듯. 둘 다 간식에 완전히 집중했으면 달래 먼저 소파로 이동. 보호자를 벽삼아 반대편에 달짝까지 올라오면 비무장지대 완성! 싸웠다 괜찮다 하는 걸 보니 꼭 현실 자매 같기도 하죠. 그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던 가족. 그런데 못 보던 아이가 있네요. 부부의 사랑스러운 딸이자 집안의 제일 막둥이 제인이. 평소 한가치라는 달짜도 어린 제인이 앞에서는 무장해진. 제인이 앞에서 모범이라도 보이려는 건지 피가 날 정도로 싸울 땐 언제고 친자매처럼 사이좋은 녀석들. 이야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그렇게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정신을 쏙 빼놓은 한나절이 지나고 잠시 외출했다 돌아온 보호자를 반기는 녀석들. 그렇게 뜨거운 해결을 뿌려주시고 임무 완수하고 돌아선 달래. 그런데 또 무차별 공격을 해대는 달짜. 이유도 예고도 없는 달짜와 달래의 2차전이 벌어졌습니다. 달짜 좀 물었지 옆에. 다 물었어. 야, 이거 참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싸움을 건 달짜는 또다시 격리 신세. 그런데 멀리해도 모자랄 판에 달래야 왜 또 그 앞에 가 있니? 응? 근데 그 와중에 지금 물려놓고 또 저기 가서 앉아있네요, 쟤는. 네. 얘는 늘 그래요. 쫓아다니고. 저기서 저희가 불러도 안 와요. 아, 그래요? 네, 달짜 앞에만 계속. 그렇게 당하고도 달짜만 쫓아다닌다는 달래. 이렇게 달래가 펜스 안에 격리되어 있을 때 달짜는 녀석이 격리되어 있거나 말거나 무관심한데요. 난 네 옆에 붙박이야 허리맞힐 쌍둥이 함께 있을 때면 화장실까지 쫓아가고 꼬리까지 살랑살랑. 성격이 좋은 건지 아니면 속이 없는 건지 그 마음을 전혀 알 수가 없는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죽어라 싸울 때는 언제고 달래가 핥아주니 가만히 또 받아주는 달짜. 니들 뭐냐? 열길 사람 속보다 더 어려운 둘의 마음. 달짜를 정말로 자기 언니인 마냥 달래도 엄청 잘 따르고 그래도 잘 지냈었어요. 한 1년은 잘 지내다가 3개월 터울인 달짜와 달래는 어릴 때만 해도 비슷한 또래인 만큼 서로 우애가 좋았다는데요. 그런데 3년 전부터 특별한 계기도 없이 갑자기 둘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싸웠다 하면 피바람이 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사이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둘 때문에 더 혼란스럽다는 보호자. 냉전 상태일 때마다 둘을 번갈아가며 격리시키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의 시작은 다행히 온탕인 것 같죠? 앉아. 앉아. 했으니까 줘야지. 아니, 언니 줘. 언니 체면 좀 살려줄래? 제인이와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달짜. 그 모습을 처량하게 바라보는 반려견 한 마리가 있었으니. 아이고, 우리 달래 비련의 여주인공이 따로 없네요. 그런 달래가 안쓰러워 보였는지 격리 해제를 허락하려는 보호자.
달짜 컨디션도 좋아 보이니 별일은 없겠죠. 그래도 방심은 금물, 간식으로 천천히 유도합니다. 달짜, 일로 와. 그런가. 득달같이 덤벼드는 달짜. 보호자가 재빨리 말려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설상가상 싸우는 소리에 놀란 제인이는 울음까지 터뜨리고 마는데요. 강아지들 싸우는 거 보면 이제 무서워하니까 사실 그것도 좀 걱정이죠. 예전에는 잘 몰랐거든. 좀 어릴 때 그랬을 때는 그냥 어쩌다 한번 그러는 거고 애기니까 잘 몰랐는데 이제는 다 싫고 좋고 이런 표현을 할 줄도 알고 다 아니까 그런 것도 좀 걱정되죠. 커가는 이제 과정인데. 어린 제인이를 생각하면 더 걱정이겠어요. 혹시 스트레스가 쌓여서일까 싶어 산책도 매일 잊지 않고 하고요. 산책은 서로 좋은 기억을 심어주기 위해 둘이 함께하고 있다는데요. 다행히 산책 때만큼은 아무 문제 없이 사이좋게 잘 한다고 합니다. 제발 집에서도 이렇게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산책에서 돌아와 한결 편안해 보이는 달래와 달짜. 자, 간식도 먹어볼까? 그런데 그때 똔돈의 쌍심지를 켜는 달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죽을 힘을 다해 덤비는 녀석들. 늘 당하기만 하던 달래도 이번엔 물러서지 않습니다. 저기도 부르지. 차라리 내가 달래줘. 울었어? 몰라. 아니, 울렸는데. 아, 피한다. 달래? 아니, 달짜야? 어, 피 물었네. 왜 그래? 피 피한다. 아유, 또 어떡합니까? 또 피를 부르고 말았네요. 어, 피가 계속 떨어지는데. 아, 같이 못 쪼겠다. 왜? 아니, 산책 잘하고 와서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아, 살벌합니다. 지금 안 될 것 같은데요? 왜 피시죠? 누구 피인데? 달짜. 키, 지금 키, 얘도 키. 매번 상처를 입은 건 달래였는데 이번엔 달짜가 귀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먼저 달려든 건 달짜였는데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성을 잃고 덤벼들었던 걸까요? 얘 문이 달래 엉덩이를 쳤어요. 다치면서. 그러면서 얘 달래가 움찔하니까 그 모습에 이제 달짜가 또. 에. 보호자의 말대로 달래가 우연히 세기도 아니고 살짝 된 것뿐인데요. 아니 이게 죽자고 덤벼대며 싸울 일인지 정말 유별난 녀석들이에요. 점점 깊어져가는 둘 사이 감정의 골. 이러다 한 집에 사는 게 불가능해지는 건 아닐까. 보호자들의 걱정은 깊어만 갑니다. 아니야, 왜 그래? 일단 피를 많이 흘린 달짜를 데리고 병원에 가기로 했는데요. 상처가 깊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근데 얘는 근래 왜 이렇게 싸우는 것 같아요? 사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알았으면은 사실 진짜 저희도 노력 많이 했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이유라도 알면 이렇게까지 답답하진 않겠죠. 정말 와이프가 야 진짜 마지막으로 진짜 해보자라는 식으로 정말로 글을 남겨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야 얘네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문 기록도 소용도 없고. 달짜와 달래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만큼 이 상황이 누구보다 안타깝고 답답했던 보호자들. 최후의 수단으로 방문 교육까지 받아봤지만 둘 사이는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왜요? 싸웠어요. 아, 싸웠어요? 네. 누구랑? 집에 있는 애랑 비숑인. 비숑. 집에 예전에 데리고. 네, 오신 맞아요. 네. 달래. 네. 걔랑 싸워가지고. 달짜야, 그러게 왜 싸움을 걸고 그러니? 아무쪼록 괜찮아야 할 텐데요. 아빠. 피를 너무 많이 흘렸거든요. 이쪽은 괜찮은데
여기 지금 피나는 부위 있잖아요. 아이고, 이 언뜻 봐도 꽤 아파 보이네요. 피부 표피가 찢어진 것 같은데 피가 좀 나서 많이 나서 조금 보기에 좀 그래 보이긴 하는데요. 수술까지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아 간단한 레이저 치료만 하면 된다는데요. 달짜야, 치료 동안 조금만 참자. 끝나고 왼쪽으로 제가 한번. 아 근데 저 웃으면 안 되는데 달짜야, 너 지금 아이고. 그렇게 무사히 치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달짜. 왜 그래? 당신 진짜 못 죽겠어 지금. 집에 오자마자 또 으름장을 놓는 달짜 때문에 달래를 떨어뜨려 놓는 보호자. 병원까지 다녀온 녀석이 또 싸우자고 시비를 거는데요. 아 정말 못 말리네요. 이 두 녀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 갑자기 그렇게 됐는지 사실 계기라든지 이런 거 잘 몰라서 이유만 좀 잘 찾아주시면 저희가 잘 따라 이렇게 할 마음가짐은 일단 되어 있거든요. 개선 방향을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선생님.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절친 모두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두 암컷의 전쟁.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달짜와 달래의 속마음. 과연 두 녀석의 전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요?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천만 반려인의 고민을 풀어줄 반려견 행동교육 전문가 설채현.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